닭볶음을 갈 거예요. 황희정 씨께서는요, 많이 40살 오르셨는데요, 세종대왕께서는 평생 답정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나라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샹해요.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갈 거예요. 아주 아주 멋지고 귀여운 청소년 해설사들의 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복궁 투어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단정 컨셉입니다. 한복도 입었어요. 이따 만나요. 왕과왕실의 친실인 광명중학교 퇴장, 그 다음에 마지막 한복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공원 170년 동안 공수로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일제강점기 때 모든 건물이 다 청소색이 되었습니다. 고재교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친구가 응. 너 빨리 오라고. 아, 친구가 권유해서? 네. 이 가운데 길은 왕만 다닐 수 있는 어도였는데요. 허가받지 않고 왕이 아닌 사람이 걷게 되었다면 군장 80대형에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군장 40대만 맞아 실신을 한다고 하는데 실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공창을 계속 맞는다고 합니다.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하기도 했대요. 잠깐 위를 봐보실까요? 보시면은 삼장법사나 손오공이나 들어가 있죠. 그 등장인물들이 악한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우리가 서울 마스코트 중에 하나인 혜태를 오셨는데 이 혜태는 파워풀 1.5로 정의로움을 상징하고요. 두 사람이 있을 땐 더 악한 사람을 홀로 들이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경복궁의 중심이라는 건물인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치하는 뜻으로 왕이 여기서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왕실 즉위식, 폴리식, 그래서 책봉식 또한 왕과 신하가 모여가지고 대소사를 보고하는 근정전이 자세히 보시면 몇 층처럼 보이나요? 전 2층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2층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1층입니다. 네. 네, 천장이 많이 높아요. 네. 청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다리 타고. 여기 바닥을 보시면요, 왠지 울퉁불퉁한 돌이 보이시죠? 네. 이것은 바로 박수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과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근정전 한번 봐보세요. 눈부시지 않죠? 박수역이 햇빛으로 흡수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가죽실을 신고 다녔죠. 그것 때문에 비가 오면 너무 넘어지기 쉬웠을 거예요. 울퉁불퉁한 박수역을 해놔가지고요, 넘어지지 않게 쉽게 걸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풍계석이라고 하는데요. 풍계석은 말 그대로 풍계에 나타내고 가장 최고 권위, 그러니까 요즘에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1번부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정상통은요, 기둥이 되는데요. 여기 정상통 위부터는 정상관이요. 밑부터는 장하관이라고 합니다. 여의주였는데? 아, 그래서 금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탐한다고 해서 쌍용희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면 예전에는 조선 당시에는 향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더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더러운 냄새와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큰 건물에서 네. 이렇게 작은 양이 있고 불을 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불장난을 치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여기다 물을 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과학적으로 귀엽고 여기 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 들어주세요.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게 너무 멋지고 저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흥미롭고 좋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정전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어른들과 발언들과 모든 행동들을 딱 예약을 하면 네. 영어에서도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네, 영어에서의 작업을 딱 했는데요. 조선을 대표하는 가장 태어난 신하들 아시죠? 황희정 선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실 때 황의 정승께서는요 50세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평균 나이가 45세였으니까 그때 따지면 황의 정승은 노인이었다는 뜻이죠. 그 때문에 황의 정승께서는요 많이 사직서를 올리셨는데요. 세종대왕께서는 끝내 답정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의 정승께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자 지팡이를 드시면서요 이틀에 한 번이라도 출마해도 되니 제발 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너무하시네요. 얘들아, 어느 나라 분이니? 네? 어느 나라 한국 분이니? 그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국적으로 보여가지고.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아니에요. 저 오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경해로 작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작상이 있죠. 경해로에서는요 많은 큰 연애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그 BTS 잘 알고 계시죠? 주라는 무리로 공연을 합니다. 연상군이 여자를 데리고 단어가 흥청망청입니다. 지금도 흥청망청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네. 전부 다 읽어보라. 읽는 게 아니라 운영장 부분에는 진짜 5억 되게 많은데 5개 5복을 상징하는 즉위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덕을 베푸시고 오래 사시고 좋은 의미들만 뽑아가지고 건물마다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강령입니다. 그럼 강령하세요가 안녕하세요로 바뀐 거예요? 네. 막 다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뛰어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니면 좀 안 돼서 가야죠. 아, 진짜요? 정숙해야 되는 곳이군요. 네. 제가 갈 경우에는 경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문양을 보실 수 있는데 조선과 대한제국이 영원토록 공허하라는 공중이 되고 있어요. 공연장과 주피장 다 전이 붙죠. 네. 그렇죠. 왕비님과 왕 여기 친시들은 다 전이 붙고요. 네. 바로 옆에 개인 창고인가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기 건성각에서 출산된 모든 사람들 중에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운명의 조상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물이 바로 자경전입니다. 네. 여기 자경전은요, 효례상자하는 건물인데요. 국제학교. 아, 진짜요? 해외학교 제이라고. 직장생은 10가지의 생물과 무생물을 뜻하는데요. 직장생물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쥐가 있는데요. 박쥐는 어디 있을까요? 동굴에요. 여기요. 아, 여기요? 네. 아, 갑자기 옆면에 있어요. 박쥐는 동굴. 독과 발음이 비슷해서. 보자. 상징했다고. 이 활동이 저 하면서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하나 시간에 역사 수업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잘 들립니다. 아, 진짜요? 네. 공부도 잘 되는. 뭔가 좀 더 수업 받기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100점 맞았나 보다 싶어. 청소년 해설사님들이 영어 해설 좀 가능해서 제가 살짝 부탁드려봤어요. 저는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지복제 is the royal library is built in a multiple styles. For example, the Korean style, Western style, and the Chinese style. Interacted with other countries and other dynasties. This place is called Gyeongwon-jung Pavilion, and it is a Hakseo-jung Pavilion with two stories. On the floor has an own door with a Korean traditional heating system, and the upper floor has a very beautiful carvings. 이곳은 바로 흥국장입니다. 나는 경연을 열거나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현판이 벌려져 있지 않고 단층이 칠해져 있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눈에 담아놓는 것도 좋겠죠?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경복궁은요 많은 역사적 멋과 아름다움을 담았는데 궁궐입니다. 네, 경복궁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요 창덕궁과 창경궁 이런 곳들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덕궁은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모든 건물들이 지정되었고요. 저처럼 이렇게 경복궁 해설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역사해설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저는
한국역사해설진흥원 소속 해설사 박윤수고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라는 학교에서 다니고 있고. 요즘 힘든 일 없나요? 좀 시험이 힘든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끔씩 이렇게 경복궁 나와서 해설하는 것도 기분도 전환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해설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친구가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그러던데. 마지막 실습 때 100점을 맞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영어 해설도 잘하고 한국어 해설도 잘하고. 한국역사해설진흥원 해설사 소속 문가현이라고 합니다. 같이 수료를 한 거네요? 네. 이 수업은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나눠져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어요. 저는 영어 때는 대면으로 했고요. 이제 국어 때는 비대면으로 했어요. 원래 영어 성적이 좋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회화가 좀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네요. 네. 역사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사회 시험 볼 때마다요. 이렇게 성적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고요. 진짜요? 저는 왜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했을까요? 그럼 프리토킹이 됐을 텐데. 영어만 사용하시는 국가가 아닌 스페인어라던가 뭐 이탈리아어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만 시장님을 한번 만나셨어요. 한국을 방문하셔가지고 해설하게 됐는데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책 좀 많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학창시절에 역사 공부 많이 했었는데 어른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께 많이 알려서 같이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과거의 행적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또 배워야 되고 국익,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싶어요. 역사는 우리나라의 거울이다. 역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더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많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면 더 소중하고 좋아하면서 도움이 될 거다. 앞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캐릭터들은 온갖 악기를 물리치며 인도를 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교의 성지니 왕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주 걸어다니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냥 계단에 있는 주상의 회입니다. 이 부왕은 흔히 불산으로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신은 가마원 앞이나 여기 규정을 큰 절이나 이런 왕궁이나 이런 데만 있는 거야.